연내 백신 공급이라는 희망, 미국의 유명한 제약회사이자 글로벌 기업인 화이자에서 야 90% 이상 효과를 거뒀다라고 주장하며 백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 화이자예요. 코로나 백신 드디어 90% 효과.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 백신 임상 3상 실험에서 90%의 유효성이 입증됐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90% 유효성이나 남은 것은 굉장히 일단은 이 말이 사실이라면 안정적인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임상 실험 결과입니다. 코로나 증상 94명을 분석한 결과 90% 이상에서 효과가 입증됐다. 미 식품의약국 FDA 요구 2개월 안정성 데이터에 문제없을 경우 긴급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백신 공급까지 머지않았다는 얘기가 되고요. 연내에 2천만 명분 생산도 가능하다라고 화이자가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유태호 실장님, 화이자, 그 화이자, 상당히 유명한 화이자. 좀 어제 한 밤 10시쯤에 이 소식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되게 환호를 하고, 근데 오늘 아침쯤에는 좋은 소식인 건 맞지만은 그래도 좀 지켜보자. 뭐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조금 더 못 기다리겠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정치적으로 재밌는 게 미 대선 이후에 발표가 난 거. 만약에 이제 미 대선 중에 발표가 났으면은 난리 나지 않았겠습니까? 뭐 또 트럼프 대통령 내덕에 이렇게 됐다라는 식으로. 예. 그럼 뭐 정무적 판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흥미롭군요. 뭐, 예, 이렇게 났고 어쨌든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응원하고 있는 거죠. 네. 김병 박사님. 네. 지금 뭐 신중해야 된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도 있지만 일단 분명한 것은 화이자가 발표한 게 사실이라면 94명에 대해서 임상시험을 했는데 90% 이상의 효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이니까 한 줄기 좀 빛, 한 줄기 희망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90% 정도의 효과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맞추는 홍역의 효과만큼의 수치가 나온 겁니다. 홍역 백신도 90%예요? 예. 이게 지금 벌써 지난 7월 달에 이 백신에 대해서 임상실험을 두 번을 접종했다는 건데 전체 대상자는 4만 명이 좀 넘습니다. 이 4만 명이 넘는 대상자 중에 절반에게는 백신을 투여했는데 그건 가짜 백신을 투여한 거고요. 예. 그리고 절반에게는 진짜 백신을 투여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이 90명이 조금 넘는 거예요. 그 90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을 확인해 보니까 가짜 백신을 맞았던 사람들이 90%가 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백신을 맞았던 사람은 확진된 사람들이 10%가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결과를 보게 되니까. 그 말인 즉슨 백신을 네. 맞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코로나를 걸리지 않았다. 코로나를 그렇죠. 극복했다. 여기 대해서 사람들은 모를 거 아닙니까? 내가 맞은 게 가짜 백신인지 진짜 백신인지 모른 상태에서 나중에 실험 결과를 보게 되니까 여기서 진짜 백신을 맞았던 사람들은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10% 미만으로 나타나서 굉장히 들뜨고 공무된 분위기인데요. 예.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까지는 중간 검사에 대한 이 발표인 것이고 그렇죠. 추가적인 안정성 조치들이 더 필요한 상황이고 이걸 이제 대규모로 생산해서 전체적으로 접종을 시작하게 되면 이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까지 고민하게 됐을 때 아직 갈 길은 조금 더 먼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은 전 세계에 있는 시민들이 바라보건대 조금씩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의 빛이 보이는구나 이러면서 한 내년 정도 됐을 경우에는 보다 많은 백신의 안정성들이 확보되면서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희망의 뉴스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보기 좋은 소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 코로나 백신 소식이 어젯밤에 알려졌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럽과 미국은 여전히 코로나가 한창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지난 주말 이틀 내내 269명이 확진됐기 때문입니다. 아직 안심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이죠. 살펴보시면 지난 주말 이틀 동안 269명이 무려 확진이 됐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거리 두기가 우리 1단계로 완화됐는데 일상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국내 신규 확진자가 지난 주말 각각 143명, 126명, 100명을 넘는 숫자가 주말 7, 8 둘 다 발생을 해서 도합 269명. 일주일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지난달 첫째 주에는 57명이 좀 넘었는데 지난주에는 88.7명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주 연속 증가 추세다. 물론 우리 정부가 당국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늘고
급게 지난 주말에는 조금 뭔가 느슨해진 게 아니냐라는 좀 우려들이 나오고 있고요. 수도권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올려야 하나라는 문제제기도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충남 천안과 아산 이어 닷새 간 30여 명 확진 나온 강원도 원주시 어제 9일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원주에서 30여 명이 넘게 확진자가 나와서 원주시만 일단 1.5단계로 올린 겁니다. 경고 수준을. 박능우 장관도 1.5단계로의 격상 이야기를 시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현재 유행 확산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수도권의 경우 거리 두기 1.5단계로의 격상 기준을 충족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정부는 긴장감을 가지고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 1단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행을 억제하는 것이 코로나19의 장기 대응을 위한 최선의 전략입니다. 정부 핵심이자 박수현 홍보위원장 나오셨는데 두 가지 소식, 한 가지는 희망적인 소식, 한 가지는 좀 걱정스러운 소식. 그렇습니다. 백신 소식은 좀 희망적인 소식인데 그런데 또 하나 걱정은 우리 박능우 장관 얘기처럼 1.5단계로 지금 겨우 1단계로 나섰는데 다시 격상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정부의 고민들이 뭐 여실히 뭐 보여지는 그런 지점이지요. 정부는 지난번에 이제 3단계로 돼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밀화하면서 좀 국민 일상생활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세밀하게 살피겠다는 뜻을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와중에 이제 소규모 집단 감염들이 이렇게 지속이 되면서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 1.5, 2단계의 요건을 충족할지도 모르겠다는 걱정이 지금 있어서 예. 지금 박능우 장관의 말 속에 걱정이 다 묻어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말에 좀 어디 놀러 가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사회적 활동들이 좀 여러 가지 그 긴장감이 떨어지면서 자꾸 이제 느슨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일상에 대해서 좀 긴장하고 사는 것이 또 나를 조금 양보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나를 코로나로부터 길게 보면 자유롭게 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 저 또 제 아내와 함께 그 충청도에 있는 대청호를 한번 가보자 했더니 네. 제 아내가 무슨 소리를 하냐고 지금 끝나셨군요. 예, 그래서 못 간 적이 있는데 아마 이런 생활을 좀 우리가 하는 것이 좀 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우리 일상을 보장하는 기대하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화이자가 준 그 희망에 대해서 한 말씀 붙이고 싶은 것은 예. 뭐 굳이 이거를 뭐 비관적으로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안정적으로 좀 더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인데 우선 저 발표가요. 그 연구팀이 발표한 것이 아니라 화이자라고 하는 회사에서 발표를 한 것이거든요. 좀 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회사의 경영적 판단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 것이고요. 그 두 번째는 저 화이자에서 개발한 저 백신이요. 우리 지난번에 독감 백신 유통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저것이 영하 70도 이상의 극저온으로 유통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이 그 유통망, 폴체인의 그 유통망 냉장고 이런 것들을 일반 의원들까지 갖추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특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프리카나 이런 곳까지 전부 다 이것이 돼야 되는데 그런 나라 이런 유통망을 갖추기 또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희망이 돼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차분한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우리의 그 방역, 우리 노력으로 이 방역하는 것이 최고의 백신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좀 차분하게 지켜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가을 단풍이 나를 유혹할지라도 고이 접어 나빌레를 할지라도 흔들리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라는 당부 말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화이자가 발표한 이 백신에 대한 소식이 제발 사실이기를 그리고 하루속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리고 뭐 전 세계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시민들에게 공급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겁니다. 엘버트 블라, 화이자의 최고 경영자의 이야기 직접 한번 준비했는데요. 들어보시죠. 90% is a game changer. 90% now you are hoping to have a tool in your war against this pandemic that could be significantly effective. We believe that we are in good situation to have up to 50 million doses this year globally. 잘 들어보시면 지금 윤태호 실장님, 이 엘버트 블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가 게임 체인저라는 단어를 써요.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백신이다. 여러 가지 이제 당부 사항들, 우려 사항들
우리 패널분들께서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염두에 두면서 들어야겠는데 굉장히 일단은 자신 있어 하는 것 같아요. 이 백신으로 게임 체인저, 판을 바꿀 수 있다. 두 가지 숫자가 귀에 들어왔는데 이제 90%라는 숫자하고 올해 안에 5천만 도지, 5천만 명분을 이렇게 생산할 수 있다. 올해라고 해봤자 한 달 반 남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역단을 해보면은 이제 임상시험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그럼 거기서 부작용 시험 해야 될 거고 그럼 또 이제 5천만 개 만들 시간이 될 건데 화이자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되게 좀 자신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 보통 이제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약간 보수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빨라봐야 이제 몇 달이고 뭐 언제까지 돼야 이제 될 것 같다라고 말해놓고 그거보다 당겨지면 더 좋은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저 부분은 좀 5천만이라는 숫자가 이제 귀에 들어오네요. 굉장히 자신 있어 한다. 네. 자, 국내 이 제약 전문가, 그러자, 그, 이자 저희 돌직구시조의 또 코로나 전문가인 고려대학교 약학대학교의 김정기 교수에게도 저희들이 자문을 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은 화이자 백신이 예방 효과가 있다 없다를 논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시기상조다. 지금 임상 3상 참가자 한 4만여 명 중에서 94명에 대한 데이터거든요. 실제로 백신을 접종 맞은 사람들 중에 그 확진자가 94명이었고 그 사람들 중에 90%는 위약군이었고 나머지 10%는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하필이면 공교롭게 위약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감염이 일어난 건지 아니면 그게 백신의 효과인지 지금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다. 사람 수도 아직은 너무 적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마치 현재 최종 판단인 것처럼 판단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빨라서 연내에 긴급 승인이 된다고 해도 생산이 들어가면 순차적으로 생산을 하고 접종을 받게 되는데 전 세계인으로 공급이 될 때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다.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까지 올 때는 아마 빨라야 상반기고 아니면은 한 여름쯤까지도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늘 이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심정으로 팩트체크를 해서 보도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김정희 교수에게 한번 자문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백신이 안정적으로 인정받고 생산되고 공급되기까지 우리가 우리 몸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